광주광역시 유튜브 채널 비튜브와 노잼 광주가 함께하는 콜라보 콘텐츠 꿀잼 광주 홍진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진 요즘 저녁에는 밖을 돌아다녀도 덥지 않고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콘텐츠 바로 시장 상인도 좋고 광주 시민분들도 좋고 모두가 즐거운 광주의 야시장 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가을에 꼭 가야 되는 광주의 야시장 추천 베스트 3 함께 알아보시죠. 비처럼 빠른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 구독! 광주 야시장 추천 첫 번째는 대인예술시장 남도달밤 야시장입니다. 광주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남도달밤 야시장. 지난 여름에 시즌1이 마무리되고 더 다채로운 구성과 함께 9월 한 달간 시즌2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배가 고파지는 다양한 먹거리와 푸드트럭. 음식 가격들도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좋았는데요. 와, 정말 참기 힘든 장면이네요. 막 구운 육전과 떡갈비, 다양한 해산물들과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오뎅도 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안주와 함께라면 프레쉬한 맥주가 빠질 수 없겠죠?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광장에서 즐기는 시민 참여 이벤트와 신나는 공연, 광주 예술인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한평 갤러리까지 정말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곳에는 다른 야시장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9월 16일에만 열리는 남도달밤 야시장만의 호러 체험 코스 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먹거리가 줄을 이뤘던 기존 야시장의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방탈출 귀신의 짐, 호러 퍼레이드, 그리고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귀신과 좀비를 찾는 인증샷 사진 이벤트까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귀신을 보면 바로 소화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는 대인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지만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차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1913 송정역 시장 뉴트로 낭만 송정축제입니다. 광주에 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에 포함되는 송정역 시장. 지난 6월부터 시작해 10월 21일까지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뉴트로 낭만 송정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뉴트로라는 이름처럼 레트로한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야시장으로 연령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낮에는 좀 한산한 분위기지만 밤에는 꼭 마법을 부린 것처럼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질 무렵 멋진 노을을 배경으로 전구 불빛이 탕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와, 여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보기만 해도 침이 꼴딱 침 고이는 맛있는 먹거리와 시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소소한 이벤트와 신나는 공연들,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야시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9월 22일과 23일에 이곳을 찾으신다면요, 다양한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가을 맥주 축제도 함께 열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주차가 필요하신 분은 송정역 시장 주차타워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광주 야시장 추천 세 번째, 봉선 먹거리 야시장입니다. 광주에서 유명한 대인야시장과 송정역 야시장에 비하면 그 유명세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알찬 먹거리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9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추석 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진행된다고 합니다. 봉선시장 입구에서부터 야시장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사람들도 많고 평소 봉선시장과는 다른 모습이죠. 화려한 불빛 아래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푸드존과 푸드트럭, 줄이 가장 길었던 왕꼬치도 한 입, 수육도 한 입, 맛있는 전도 한 입, 삼삼오 모여서 맛있는 안주에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 이게 바로 야시장의 맛 아니겠습니까? 이제 소화도 시킬 겸 걷다 보면요, 시장 중간쯤에서 펼쳐지는 즐거운 공연도 볼 수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어린이 친구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귀여워. 그리고 얼마 전 새롭게 오픈한 봉선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비처럼 빠른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 구독! 자, 이렇게 광주의 야시장 세 곳을 알아봤는데요. 저녁에 그냥 집에만 있는 것보다 가까운 야시장을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다양한 볼거리와 재밌는 체험도 즐기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꼭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비튜브와 노잼 광주가 함께하는 다음 꿀잼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